네, 성장주 1월 효과 누리나, 뭐 외국인 매수에 게임 컨텐츠 강세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뭐 요거 이슈 정리하기 전에 앞서 그 출연하신 전문가분들께 여쭤봤어요. 올해를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한 분은 긍정, 또 한 분은 회의적으로 보셨는데 우리 이건희 지사님께서는 오늘 시장의 좀 수급이라든지 특징을 보면서 올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듣고 그리고 헤드라인 이슈 관련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뭐 상반기에는 좀 다소 재미없는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 종목 네. 중심의 시장이 뭐 연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뭐 하반기나 아니면 2분기 이후 2분기 중에 아마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또 반등이 좀 나오면서 지수가 좀 상승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1분기까지는 짧게만 예측을 해보면 사실은 좀 종목별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뭐 호재거리가 사실 많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호재에 되게 예민한 뭐 돈은 많고 자금은 많기 때문에 호재가 좋은 좀 있는 종목이라든지 성장성이 보이는 종목들에 어떻게 보면 더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분해 주셨네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네. 뭐 1년만 봤을 때는 후반부 갈수록 좀 나을 수 있는 대기만성으로 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헤드라인 이슈를 잡았던 이 성장주 1월 효과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플랫폼 게임 콘텐츠들 좀 강세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일단 뭐 분위기 자체는 이제 작년 연말과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10월, 11월 달에 뭐 9, 10, 10월 정도는 이제 뭐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강했었고, 네. 오히려 이제 11월 접어들어서 12월 넘어갈 때부터 어떻게 보면 게임주라든지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플랫폼 게임 콘텐츠들은 여전히 성장세가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투자자들이 조금은 좀 겁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 하이브라든지 엔씨소프트,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위메이드, 넥슨 GT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제이 콘텐츠라는 이런 그 콘텐츠 만드는 네, 네. 업체들까지도 같이 지금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게임과 콘텐츠가 이제 NFT라든지 메타버스랑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게임은 특히 이제 P2E라는 게 여전히 이제 정부 우리 정부는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해외에서 출시하면서 해외 쪽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오늘 위메이드의 반등은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급하게 올라갔다가 조금 쉬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아마 좀 1월까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키 맞추기도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내부 내에서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NFT 관련주들이 여전히 이제 그 여러 이제 미술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요즘 골프 관련된 것도 연결이 또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나올 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굉장히 지금 뭐 종목들이 확장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관심사에 좀 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제했던 것을 이제 풀었던 지금 상황으로 바뀌었고 P2E 현재 규제 우리나라는 하고 있지만 글로벌 또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게임 산업이라는 게 항상 보면 규제와의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기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게임 산업이 이거 뭐 작년 하반기에 10월 정도부터 굉장히 핫했던 이유 자체가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다라는 거죠. 한 4년 만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정체됐던 게임 산업이 뭔가 활력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폭발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해 보면 또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규제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또 출렁이도 했었는데 올해 중국 시장의 그 게임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게임 시장 자체는 중국도 여전히 규제 일변되죠. 예, 네. 규제로 가고 있지만 결국엔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는 그걸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게임 산업에서는 중국 비중보다는 동남아 비중이라든지 제3세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개도국 정도에서 많이 이제 그 P2E 게임이 네.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그래서 중국은 조금 비중이 좀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동남아권에 비중이 좀 높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난해 뭐 메타버스 NFT 관련 종목들 뭐 엮이기만 하면 너무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섹터들에 있어서 성장성에 따른 수급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적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올해까지는 아직은, 뭐 네.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성장성에 투자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네. 열매를 거둘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거나 매출을 좀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재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에 뭐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시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쪽 섹터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기존의 산업을 잘 하고 있으면서 기존 사업이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메타버스에 접근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제 현금 흐름이 좀 안정된 회사 중에서도 네네. 메타버스에 이제 뭐 어떤 역량을 좀 투여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까지 확장이 되고 있어서 그런 종목을 또 오히려 찾으신다면 뭐 주가도 좀 부담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성도 있고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오딘 출시하고 또 흥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종목들은 실적 또한 더해지겠군요. 일단 뭐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NFT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어차피 이제 1, 2위를 다투는 게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캐시카운을 확보했고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더 붙여서 더 커갈 수 있느냐라는 게 아마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또 시간에 OTT 관련주를 또 언급했던 전문가도 계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K-컨텐츠에 대한 주목도가 정말 글로벌에서 좀 투자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역시 K-컨텐츠는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유효한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계속 리메이크 위주인데 그렇죠. 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관심을 더 집중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안에서 얼만큼 우리가 이제 파일을 가져올 것이냐, 이익을 가져올 것이냐가 문제고 글로벌 이제 플랫폼 기업들, OTT 기업들이 우리랑 어떤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느냐라는 것들이 아마 이제 그전에는 그냥 제작비를 일방적으로 주고 그 안에서 뭐 이익을 남겨라라고 네, 얘기를 했다면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뭐 러닝 개런티 같은 조건을 오히려 제시할 수도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한번 미디어 콘텐츠 쪽은 또 한번 업사이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입지가 공고해지면서 입김도 좀 세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 자, 그러면 관련 테마들이 뭐 지금 언급하신 내용 속에서 섹터들이 좀 보여지는데 그냥 가장 주목하시는 쪽은 어디인가요? 일단 뭐 다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오늘은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를 조금 정리를 네. 해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게 뭐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뭐 초고속 인터넷망 네. 뭐 이런 것처럼 뭐 네. 인터넷과 연결되면 다 되는 그런 것처럼 지금 메타버스라고 묶이면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쓰이는지도 잘 모르고 사실은 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주가를 주도했던 종목들을 보면 주로 소프트웨어 맞아요. 예, 네, 네. 뭐 특수 효과를 하는 뭐 덱스터라든지 맞아요. 뭐 아니면 자이언트 스택 같은 네. 이제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든지 예 그렇죠 네. 그런 회사들 위주로 좀 갖고 그 외에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뭐 바이브 컴퍼니라든지 뭐 맥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확장한 게 이쪽이 좀 정체되고 있을 때 기기 관련된 것들 LG 이노텍이 네, 가장 맞아요. 대표적인 거고 네. 예, 오큘러스 이제 관련된 이제 회사들 특히 이제 지금 뭐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애플까지 이쪽에 굉장히 오큘러스 쪽에 굉장히 그 자본과 이런 기술을 투여하고 있고 많은 기술자들 지금 뭐 서로 빼가니 뭐 이러면서 좀 싸우고 맞아요.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올해부터는 그쪽에 어떻게 보면 소비를 만들어내는 창출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텐데 그 관련해서 이제 뭐 그 기판 회사라든지 아니면 네. 뭐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뉴프렉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기기까지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금 다 같이 지금 좀 확장 추세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계속 지금 더 나올 거고 이럴 때는 좀 옥석을 좀 가리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관련 종목들이 몇 가지가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그 안에서 제 목이 메이네요. 어떤 종목들이 좀 관련된 것들 기술 분석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은 MBT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좀 설명을 뭐 제가 오늘 관심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상 부동산 관련돼서 예, 좀 주목을 받았던 회사고 이 가상 부동산을 통해서 광고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베타 서비스 이후에 지금 실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가 뭐 지난주 이제 연말에도 오르고 이번에도 좀 올라오는 그런 오늘도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이제 뭐 기존에 유명했던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덱스터, 뭐 맥스트, 뭐 바이브 컴퍼니 이런 종목들도 조정을 좀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도 이 종목들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온도차가 좀 보이는데 이 안에서 가장 주목하신 종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맥스트라는 종목을 좀 주목으로 해봐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이유는 주가가 이제 한번 시세를 11월 달에 주고 좀 주춤하고 조정을 좀 잘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지금 뭐 밸류에이션 상 계산을 하면 사실은 좀 이게 뭐 주가가 계산은 잘 안 되는 아직은 성장주라고 보시면 맞을 텐데 이 회사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당분간은 투자를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AR이라든지 이제 증강현실이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AR 솔루션이라는 것과 AR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돈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주로 매출은 유료 거기서 나오고 있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진행되는 게 XR이라서 이제 확장현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제 좀 만들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워낙 기술을 가지고 추가로 이제 어떤 걸 얹어서 더 나갈 수 있는 회사다라는 거 봤을 때는 맥스는 이제부터 좀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다. 한번 이제 뭐 이제 저희 말로 흔히 얘기할 때 들었다 놨다 했는데 이제 관심 시장의 관심을 한번 끌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 뭐 급등했다가 지금은 이제 좀 횡보 중인데 다시 한번 이쪽은 1월, 2월 내에 뭐 관심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맥스트 좀 뭐 매매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매수가는 6만 7천으로 적어 왔는데 일단 뭐 그 사이에 또 올라와 가지고 일단 6만 8천원 이하면 뭐 충분히 6만 7천원이든 8천원이든 지금 가격은 그닥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부근에서 사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이 99,500원인데 저는 한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한 6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시장에서 6만 7,700원 선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한 6만 8천 선이면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 일단은 뭐 지난해도 그랬지만 메타버스는 올해도 성장성이 있어서 좀 선도를 할 것이다. 신성장 사업을 그렇게 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맥스트를 또 주목하고 계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선일이고 메리츠증권의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정보 함께한다.